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 전국의 광역 기초 의회가 해외 연수 예산을 반납해서 재난 기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전국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군 의회가 최근 의원 간담회에서 올해 해외 연수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외 연수를 위해 세워뒀던 예산 2천만 원은 전액 반납합니다. 조만간 있을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외 연수 예산을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사업 예산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뜻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대 강진군 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개원한 뒤단한 차례도 해외 연수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연례 행사 같은 해외 연수를 강행해 외유성 논란을 자초하는 것보다 국내 선진 사례부터 배우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의의견으로 보고 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그러나 우리가 의원들이 우리 안에서 또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대구와 경북, 충북 그리고 최근 전북의 광역 기초의회 등 전국에서 해외 연수 예산 반납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그러나 강진군의 무한군유예, 구례군유예 등 기초 후에 며칠 빼면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인승입니다